안녕하세요. 자, 오늘 151페이지 하는데 오늘 진도 다 맞춰야 돼요. 좀 빡빡할 겁니다. 자, 151페이지 보면 자 1번에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지. 찾으세요. 자, 봅시다.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했습니다. 또 갑이 토지를 매립해서 준공해서요. 그럼 요를 우리 갑을 뭐라 합니까?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 카지요. 최초 등록인입니다. 자, 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지요. 등기를 신청하면 무슨 등기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되지요. 자, 보존 등기 되면 등기부가 개설돼요? 개설 안 돼요? 개설되지요. 만약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무슨 토지 돼요?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되지요.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 하느냐면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상 무슨 등록일 때 최초 등록일 때 무슨 등기 한다? 보존 등기 합니다. 자, 피상속이란 말은 아버지가 대장상 최초 등록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뭡니까? 사망했지요. 근데 죽은 자 명의로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아들이 바로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미등기 상태에서요. 미등기 상태에서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았죠. 여러분,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으면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장상 무슨 등록자? 최초 등록자 명의로 보존 등기 한 다음 무슨 등기 한다? 이전 등기 하지요. 자, 근데 예외가 나 있죠. 예외가, 자, 국으로부터, 이건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어디에만 적용된다? 토지에만 적용돼요.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있지요.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가 뭡니까? 새만금 사업에서 최초로 등록해놨죠. 토지대장에. 근데 그걸 우리한테 불허하지요. 그럼 우리는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누구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 요건 어디에만 적용된다?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어디에만 적용된다? 토지에만 적용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대장상 최초 등록자 명의로 보존 등기 됐어요. 됐는데. 자, 우리가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의 종류는 확인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요. 요 세 가지 다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요 세 가지 다 들어가요. 확인 판결 또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또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봐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건물, 이 토지, 내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자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내가 보존 등기 할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 돼야 돼요?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이 소송의 상대방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토지 대장에 있지요. 소유자가 불명이라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가 불명 또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주의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지. 요거는 국가가 소송의 상대방이 돼야 되고 요거는 뭡니까? 지자체가 뭐가 된다? 소송의 상대방이 돼야 되죠. 건물은.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시험해요.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건축주가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책 한번 봅시다. 151페이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경우 1번에 원지 취득할 때 이제 우리 뭡니까? 땅을 매립해서 원지 취득하지요. 근데 그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 나오고 2번에 뭡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요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7번 한번 봐요. 요게 갑의 건물이요. 갑의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리니까 요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되지요.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소송하겠죠. 근데 소송하기 전에 을은 법원에 가서 뭐를 신청해야 해요? 가압류를 해놓고, 자, 법원에 개입돼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지요. 근데 여러분,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등기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등기돼야 되는데 지금 미등기니까 등기 비수에 없어요. 없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자,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감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고, 이번에 가압류 하겠지요. 가압류할 겁니다. 요 기억나요? 직권을 하면 뭡니까? 갑은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모를 수 있죠. 우리 갑한테 뭘 준다 해서요? 등기 완료 통지. 등기필 정보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고 대신 뭐를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요. 지금 미등기에서 직권으로 보존된 게 대상이 있죠.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미등기 건물에서 가압류 돌았을 때 직권 보존 등기 해주고 가압류하고, 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뭡니까? 가처분 들어왔을 때 직권 보존 등기 해주고 가처분하고, 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파산이나 뭐 경매 등기 들어왔을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고 파산 경매 등기 합니다. 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지요. 임차권 등기도 무슨 보존 등기 해주고? 직권 보존 등기 해주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무슨 등기 한다? 임차권 등기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닌 거 있죠? 자, 현재 미등기인데 대상이 아닌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가등기 할 때. 여러분, 미등기 들었을 때, 미등기 건물에서 가등기 들어오면요, 직권 보존 해주고 가등기 해요. 바로 각하해버려요. 바로 각하해버립니다.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각하해버리고. 또 뭡니까?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 들어왔을 때도 바로 각하해버리고요. 바로 각하해버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세무서가 압류입니다. 이 세무서가 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세무서가 압류를 해요. 자, 요거는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요거는 직권 보존 등기 아니고 무슨 보존 등기다? 촉탁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가 어떻게 돼요? 이분이 세금 안 냈죠? 안 했을 때는 뭡니까? 보존 등기 하라고 뭡니까? 세무서가 등기 서류를 보내줘요. 그 서류를 받아서 보존 등기해요. 자, 그거는 직권 보존 등기다. 세무서의 부탁을 받아서 하는 보존 등기다. 세무서의 부탁을 받아서 하는 보존 등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권 보존 등기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3번은 조금 이따 하고요.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 3번에 토지 보존 등기 쭉 나오죠. 그건 지금까지 했는 거 쫙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건물 보존 등기 나오죠. 자, 건물 보존 등기에 디귿번 봐요, 디귿번. 제일 밑에 디귿번. 디귿번 찾았어요? 제일 밑에. 자, 153페이지 제일 밑에 디귿번 있죠? 153페이지 제일 밑에 디귿번. 자, 요거 있지요. 요거는 주의 좀 해야 됩니다. 요거는 건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예요. 어디에만 해당되는 제도다? 건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서면 있지요. 그 서면이 무슨 확인서예요? 사실 확인서지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그 소재지번에 건물이 지었다는 확인서 있지요. 요걸로 보존등기 합니다. 오직 요건 서류가 뭐다? 사실 확인서예요. 그 밑에 뭡니까? 박스 한번 봐. 제일 밑에 박스. 그런 것은 그러한 서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또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만 외우면 돼요? 그냥 사실 확인서 요거 외우면 됩니다. 어디에만 해당되는 제도다? 건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예요. 자, 또 뒤로 넘겨봐요. 자,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느냐 하면은, 자, 157페이지 봐요. 157페이지에, 자, 무슨 등기 나와요? 수용에 의한 무슨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 나오지요. 자, 찾으세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요. 어느 시가 있지요?
여기에다가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A 소유인데요. 자, 그럼 보통 도로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C하고 뭐예요? 저 A하고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땅값을 지불해 줄 테니까 뭡니까? 좀 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협의가 잘 되면 수용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협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땅값을 주려고 하는데 이쪽에는 C에서는 뭡니까? 한 500만 주려고 하는데 저쪽은 뭡니까? 한 5천만 원 요구해요. 그럼 협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다고 도로를 못 짓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C는 뭡니까? 수용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요,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뭐예요? 수용입니다. 자, 뭐를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해야 됩니다. 수용이 아무리 그렇지만요, 보상금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뭐라고? 수용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건 관공서지요. 자,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지요. 사업시행자는 무슨 등기다? 촉탁등기입니다. 자, 무슨 등기? 촉탁등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아파트 회사가 있어요. 아파트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있죠. 여기에 있는 토지들을 다 뭡니까? 매입을 했습니다. 뭐 시세가 한 500급이면요 한 600에서 한 1000 주고 매입을 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뭡니까? 요 A토지 여기에 도로가 나야만 건축허가 나와요. 건축허가. 그래서 여기서 봐요. 아파트 회사는 뭡니까? 저 땅을 다 사들였고요. 또 뭡니까? 미리 분양대금 받았고 선분양을 했어요. 미리 분양대금 받았고 또 아파트 짓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한 2천억 받았어요. 이 상태에서 뭡니까? 요게 뭐가 나야만? 도로가 나야만 건축허가 나와요. 그런데 이 A가 뭐라 하냐면요. 3.3제곱미터당 뭡니까? 1억씩 올라가요. 한 100평 되는데.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100억. 100억 도락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이 수용이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 민간이 수용하는 제도가 없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뭡니까? 아파트에서 어차피 저 땅을 사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치료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잘 봐서 뭡니까?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어떻게 돼요? 사들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우리 속칭 무슨 바퀵 해요? 알바퀵 하잖아요. 그건 얼굴이 보통 두꺼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사람도 잘 못합니다. 알바퀴 그거. 자, 그러면 그래도 5천만 원 그때 100평 그때 얼마예요? 50억이지요. 50억이잖아. 자,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있지요. 민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말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회사는 관공서예요? 관공서가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면 관공서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는 뭐로 하느냐? 단독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보상에 불만 있는데요. 아파트 회사가 얘가 같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회사가 뭡니까? 보상은 반드시 지급하고 뭡니까? 단독으로 등기 넘겨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수용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니까 법률의 규정이 뭐예요? 취득할 때 뭐를 요하지 않고 등기를 요하지 않고 처분할 때 등기하지요. 그럼 언제 취득합니까? 수용한 날에 취득하고 수용한 날에 취득하고 처분할 때 있지요. 처분할 때 미등기일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기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세 번째. 여러분, 수용은, 요건 우리 책에 있습니다. 수용, 내가 좀 이따 적어드릴게요. 줄거드릴게요. 수용은요, 주로 관공서가 개입되잖아. 그럼 가짜일 리가 없지요. 그럼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뭡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냐면, 그거는 본인 인간인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책 한번 봅시다, 보게. 자, 여기 보면은, 자, 봐요. 자, 의의에, 마지막 줄 한번 봐요, 마지막 줄에. 따라서 가는 거 있죠? 의의에 세 번째 줄. 찾으세요? 따라서 수용은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처분할 때 만다, 등기한다 돼 있죠? 무슨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이 규정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독 신청입니다. 자, 단독 신청인데, 자, 봅시다.
마지막 줄에 보면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되어 있지요. 그런데 니언에 보면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무슨 등기한다? 촉탁한다 되어 있지요. 자, 무슨 등기? 촉탁한다 되어 있고, 그 첨부 정보에 보면요, 맨 마지막 줄을 맞출 거예요. 자, 수용은 가짜할 리가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에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어 있지요. 안 한다 되어 있고. 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지요. 3번에 기역, 니언 있지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3번에 기역, 니언. 시험 잘 나오니까.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자, 요걸 외울 때 어떻게, 요거 시험 잘 나오니까. 근데 요걸 참 외우기가 참 어려운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일단,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자, 2번, A 명의로 가압류되고, 3번 B 명의로 가처분되고, 4번 C 명의로 가압류되고, 5번 D 명의로 가처분되고, 6번 E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F 명의로 전세권 등기되고, 자, 2번 G 명의로 저당권 등기되었어요. 자, 여기에 수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수용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수용일 전이에요, 수용일 후에요? 수용일 전이고, 요거는 수용일 후지요. 요것도 마찬가지지. 수용일 전과 뭐라고? 수용일 후입니다. 그 이게 전세금이 1억 있고요. 이게 가압류 금액이 채권이 한 5천 있다 칩시다. 5천만 있다 칩시다. 자, 이거 원칙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원칙은요. 이게 외울라 하면 이거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못 외워요. 원칙은 어떻게 하냐면,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 있죠.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자, 원칙은 뭡니까?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예요. 자, 근데 여기서 봐요. 이거는 직권 말소한 거 큰 문제 없죠? 왜냐하면 수용을 알고도 났잖아요. 알고도 났으니까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하고. 이것도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채권 금액하고 전세 금액 있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건 뭐 수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보상금을 가볍게 지급해야 되겠지요? 그럼 지급되기 전에 뭡니까? 압류합니다. 자, 무슨 되기 전에?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서 뭡니까? 나중에 그 압류된 어떻게 돼요? 보상금 위에다가, 그거에 뭡니까? 나중에 전세금이나 가압류 채권 금액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압류한다? 지급되기 전에. 자, 그렇게 하시고. 자, 하여튼 무슨 말소? 직권 말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있어요. 요걸 외워요. 요거 빼곤 다 직권 말소 되니까. 이거 네 가지 외우면 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걸 없애버리면 등기 없잖아요. 직권 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두 번째는 수용의 날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요거는 여기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강호서면 등기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책에 다 있습니다. 수용의 날 이후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지만 아버지 사망일이에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수용일 전일 때입니다. 전일 때. 세 번째는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예요. 지역권 등기고. 네 번째는, 요거는 외울 필요 없죠. 왜 외울 필요 없냐 봐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예요. 그럼 요건 존속을 인정했으니까 뭐 외울 필요 없잖아, 따로. 존속을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는 좀 외워놓읍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봐요. 자, 158페이지. 자, 5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환매 특약 등기 나오지요. 자, 봅시다. 자, 7번 봐, 10번. 자, 갑이 있지요.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자, 1억을 빌려요. 그러면 갑이 뭐가 돼요? 채무자. 을은 뭐가 됩니까? 채권자 되지요. 보통은 뭡니까? 을은 갑의 건물에다가 뭘 잡아요? 저당권을 잡죠, 보통은. 정말 이해돼요? 근데 갑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요. 소유권은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갑이 뭡니까? 신용도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한테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너 건물을 나한테 넘기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매도인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매수인 되지요. 이해됩니까? 자, 건물을 이렇게 이전 넘기 하락합니다. 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넘기 하락해요. 그리고 환매는 뜻이 뭐냐면 다시 산다, 도로 산다예요. 자, 환매는 뜻이 뭐다? 다시 산다, 도로 산답니다. 그래놓고 너가 나중에 돈을 갚을 때 다시 사가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사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둘 사이에요. 갑하고 을 둘 사이에 환매, 특약,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매매 대금이 1억이고 매매 비용이 한 300 정도 한다 칩시다. 이 건물에 어떻게 돼요? 감정료, 인지대, 뭐 각종 수수료 이런 겁니다. 그다음 환매 기간 있죠. 환매 기간 한 3년 잡읍시다. 근데 우리요 민법에서요 부동산 환매 기간 몇 년 초가 안 돼요? 5년 초가 안 됩니다. 그리고 환매 기간을 한 번 정하면 연장이 돼야 안 돼요? 연장 안 됩니다. 연장하는 것은 다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해서 뭡니까? 각하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등기부 볼게요. 등기부에 자, 1번에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번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지요. 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갑이 몇 년 뒤에? 3년 뒤에 을한테 얼마를 갖고? 1억 300을 갖고 도로 사면 되지요. 계약 내용대로 도로 사면 돼요. 정말 이해돼요? 을을 믿으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 한자에 한번 봐봐요. 한자. 을의 입장. 한 눈치 빠른 사람 안 맞춰봐요. 내가 뭘 적는가? 견. 뭐? 그렇지. 견물 생심. 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요? 사람이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하단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금물 생심. 을이 뭡니까? 욕심이 생겨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잖아요. 예, 계약을 어기고 있잖아요. 팔아버려요. 3번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갑이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알게 됐으니 갑이 병한테 도서 올라가니까 병은 뭐라 합니까? 나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했고 너 둘이 각각 을은 뭡니까?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 미치는 채권 계약이므로 자 병이 물어요. 갑한테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물건이 이기잖아. 그럼 병한테 갑이 도로 못 싸우겠지요. 정말 이해돼요? 못 싸우니까 그러면 이 참 어렵잖아 이게. 그럼 어떻게 하냐 봐요. 못 싸우니까 어떻게 하냐 봐요. 갑이 을한테 이제 이렇게 한매특약 계약을 하고요. 을한테 넘깁니다. 넘기면서 등기 원인이 있지요. 등기 원인은 뭐라 하냐면 환매 특약부 매매로 하고요. 자, 매매로 하고 그다음에 2의 1 환매 특약 등기를 하고 등기 원인은 특약입니다. 특약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있죠.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에 내용들을 이게 다 집어넣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래 놓고요. 자, 다시 아까하고 똑같이 을이 병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견물생이 생겨.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어요. 지금 등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팔 수 있습니다. 그럼 자, 팔았어요. 3번 병한테 소유권이전 했죠. 근데 여기서 봐요. 병은 아까와 다른 게요. 병은 이미 뭡니까? 환매를 알고 샀죠. 제 말 이해돼요? 환매를 알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이 몇 년 뒤에 3년 뒤에 1억 3억을 들고 요 등기 때문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병한테 도로 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돼요? 자, 정리합시다. 환매는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하는데, 자,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158페이지. 환매는 언제 성립한다? 계약만으로 성립하는데,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놓고. 자, 그럼 어떻게 등기하냐 볼게요. 어떻게 등기하냐. 요 사람이 등기, 일반적인 매매하고 반대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 잘 나와요. 요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요. 요 사람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왜? 매도인이 도로 사오니까. 매도인이 도로 사오니까. 그 다음에 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로 해요. 이렇게 안 하면요. 29조 2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각하돼요. 사건이 말 때 하는 것으로 등기할 것이 뭐라고? 아닌 때로 각하됩니다. 자, 그리고 환매권자는 반드시요. 갑이어야 돼요. 환매권자는 반드시 갑이어야 됩니다. 환매권자는 반드시 갑이어야 되고,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환매 특약, 요거 그냥 외워요. 등기 필 정보와 인감 증명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둘 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요. 환매 특약은 주등기로 했다, 부기등기로 했다? 부기등기로 했죠. 자,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알 거예요, 봐요. 주가 각하되면, 부는 뭐예요? 각하. 근데 부가 각하된 데서 중요한 양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요걸 갑이죠. 나중에 환매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갑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친한 친구한테 환매권을 이전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봐요. 2에 1에 1, 환매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걸 우리가 뭘 읽어요, 요걸?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갑니다. 자, 무슨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해요. 그것도 환매권 변경등기도 할 수 있어요. 환매권 변경등기도 할 수 있는데 요것도 역시 뭡니까? 2에 1에 1, 2 부기등기에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부기등기고. 근데 여기에 요 주의할 것은 요 환매권 변경할 때 있죠.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환매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무엇을 위한? 환매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은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 됐고요. 여러분,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자, 여러분, 160페이지. 4번 한번 봐봐요. 160페이지 4번에 뭐 나와요? 환매권 무슨 등기 나온다? 말소 등기 나오지요. 말소 등기. 자, 오늘 어떻게든 진도를 다 마쳐야 되니까, 여기에 했는 내용들은 책에 다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알겠죠? 자, 환매권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입니다. 이 환매권 말소 등기 있잖아요. 요건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근데 내가 하는 걸 염두에 두면 돼요. 자, 잘 들어봐요. 첫 번째,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행사란 말은 여기 뭐냐면 실행입니다. 자, 행사란 말은 뭐라고? 실행. 도로 사오는 거예요. 도로 사오는 겁니다. 행사는 실행, 도로 사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로 사올 때 있지요. 도로 사올 때 이전 등기로 해요? 말소 등기로 해요? 이전 등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한번 봐요. 내가 이분한테 집을 샀지요? 집을 사면 이전한다 해요? 말소한다 해요? 이전한다 하잖아. 말소하면 내 거 없잖아요.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환매도 뜻이 뭡니까?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니까 무슨 등기로 한다? 이전 등기로 합니다. 자, 행사하면 감명의로 무슨 등기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되지요. 자, 여기에 감명의로 이전 등기 됐어요. 그럼 요 환매 특약은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도로 샀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환매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예요. 두 번째 봅시다. 환매 특약 등기 후입니다. 특약 등기 후 소유권에 관한, 예를 들어서 뭐 가압류나 가처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입니다. 말소 등기 무슨 신청 말소다? 공동 신청 말소입니다. 자, 요거도요 논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봐봐요. 지금 환매되고 난 뒤에 있죠. 요 의뢰 건물에다가 자 3번 A가 가압류를 해놨어요. 또 4번 B가 가처분했어요. 또 여기에 1번 C가 전세권 했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 환매가 만약 8월 10일 됐다 하면 요거 동시에 하니까 요것도 8월 10일일 거예요. 요거는 9월 10일, 뭐 10월 10일, 9월 20일 갑시다. 그럼 요거는요, 환매권 후예요, 전이에요? 후잖아. 8월 10일 후잖아요. 근데 내가 요 건물을 을한테 넘길 때 있지요. 깨끗한 건물을 넘겼습니다. 자, 무슨 한 건물을? 깨끗한 건물을 넘겼어요. 넘기고 나는데 여러분, 3년 뒤에 도로 사올 때 있지요. 이런 거 붙은 걸 인수해야 돼요. 나도 깨끗하게 받아야 돼요. 나도 깨끗하게 받아야 되지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럼 5번, 감명의로 무슨 넘겨한다? 소유권 이전하지요. 그럼 이때 뭡니까? 이건 이 사람들 일단 한매권 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갑하고 가압류 채권자, 갑하고 가처분 채권자, 갑하고 전세권자가 무슨 신청 말소한다? 공동 신청 말소예요. 자, 무슨 신청 말소? 공동 신청 말소입니다. 두 번, 요건 행사일 때고, 두 번째, 행사 이외의 사유로 환매 특약 등기가 말소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환매 특약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자, 무효가 됐어요. 이 갑하고 을이 뭡니까? 의사무효자예요. 그럼 이 환매 특약이 있을 필요 없죠. 그럼 갑하고 을이 무슨 신청 말소다? 공동 신청 말소입니다. 자, 무슨 신청 말소? 공동 신청 말소. 요건 이렇게 생각해요. 행사와 행사가 아닌 경우. 또 도로 샀을 때는 뭡니까? 이전 넘겼을 때는 환매특약이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소? 직권 말소고. 그 다음에 나는 깨끗한 건물 넘겼는데 도로 사올 때 있지요.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막 붙어 있으면요 인수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지. 그래서 그건 무슨 신청 말소다? 공동 신청 말소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봐요. 161페이지 자, 6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신탁 등기 나오지요. 자, 요 신탁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환매가 한 번씩 나왔어요. 환매가. 근데 저 최근 경향은요, 환매는 뜸하더라고, 요새. 한 4, 5년 동안 환매를 거의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그럼 원래 같은 경우도 나올 확률도 좀 있는데, 신탁이 요새 자주 나옵니다. 신탁이. 자주 나오니까. 근데 그걸 예측을 참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자주 나오니까 원래도 또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고, 자주 나왔으니까 원래는 좀 쉬고, 그 다음 환매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알겠죠? 모르니까 결국은 둘 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둘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둘 다 하라는 이야기지. 자, 봅시다. 신탁인데, 자, 요거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요건 요 신탁은 또 워낙 시험 잘 나오니까요. 요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줄 거 드릴게요. 알겠죠? 자, 여기에 토지가 요렇게 있습니다. 자, 토지가 요렇게 있는데, 자, 봅시다. 아, 뭐 이걸 차지하지 말고 이 재건축 아파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그런데 여기에 101동 뭐 102동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101로, 102호, 103호,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됐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요, 이 주민들이 직접 재건축하겠어요? 안 그러면 뭡니까?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 생계에 종사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비사업조합을 결성해서 뭐 거기에다 맡겨버리겠어요? 거기에다 맡기겠죠? 자, 그러면 요 맡기는 사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신탁자라 합니다.
자, 맡기는 사람 뭐라 한다? 신탁자. 다른 말로 하면 위탁자 갑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한다? 위탁자. 그 맞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수탁자라 합니다. 자, 맞는 사람을 뭐라 한다? 수탁자.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자한테 맡긴다 칩시다. 정비사업자한테 맡겨요. 그러면 둘 사이에 무슨 계약 하겠어요? 신탁 계약 하겠죠. 계약을 할 겁니다. 여기에 보존, 설정, 이전 등기 하는데, 그런데 이제 법조문에는 어떻게 돼요? 보존, 설정, 이전에 대해 있어요. 대부분은, 보존, 설정은 거의 잘 찾기 어렵고요. 대부분은 무슨 넘기한다? 이전합니다. 대부분은 무슨 넘기? 이전, 절로, 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봐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 지면 뭘 받아야 돼요? 금인을 받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보존이나 설정할 때는 금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우리 금인 언제 받아요? 계약을 논의로 한 소유권 이전일 때 뭘 받는다? 금인을 받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자, 등기 어떻게 하냐 볼게요. 등기 어떻게 하느냐.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주민들 명의로 이전 등기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요. 하고, 자, 등기 원인은 신탁 계약이고, 자, 여기에 이제 신탁 등기 합니다. 신탁 등기하고 수탁자를 적어줍니다. 수탁자, 정비, 사업조합,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신탁 원부 있죠. 신탁 원부 제7호, 이렇게 첨부해줍니다. 신탁 원부가 뭐냐면요. 신탁의 목적. 요 경우는 목적이 뭡니까? 재건축에 있죠. 신탁 기간, 뭐 수탁자가 잘못했을 때 해임 사유, 또 뭐 신탁자, 수탁자의 뭡니까 성명 주소, 뭐 이런 걸 적는 것을 뭐라 한다? 무슨 원부라 한다? 신탁 원부라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 어떻게 하냐 볼게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요 신탁 등기 있죠. 요건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명하고 똑같죠. 요것도 8월 10일, 요것도 8월 10일 동시에 합니다. 근데 환매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매와 다른 점이 동시에 요거는 동일한 신청 정보로 해요. 자, 동시에 무슨 신청 정보로? 동일합니다. 환매는 뭐라 했어요? 동시에 별개로 한다 했지요. 정말 이해됐어요? 동시에 동일하게. 만 이렇게 안 하면은요. 29조 5항인가 뭘 거예요. 방식에 어긋난 사유로 각하될 거예요. 한면은 몇 항으로 각하가 된다? 29조 2항으로 각하가 된다 했죠.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은요. 저거는 뭡니까? 나중에 이제 저게 안 한 걸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소 한다? 직권 말소하지요. 29조 1항이야. 이거는 직권 말소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지요. 유효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입니다. 그리고 요 신탁 등기는 누가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신탁 등기는 누가 했느냐 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 신청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탁 등기하고요. 신탁 등기하고 또 신탁 등기에 말소 있지요. 다 누가 하느냐 하면 중요합니다.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합니다. 자,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됐죠? 그러면 이제,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누구로 보느냐? 수탁자로 봅니다. 수탁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요, A라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죠?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주민들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들어가야 돼요. 수탁자, 정비사업자 재산의 명의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들어가야 돼요. 수탁자겠죠. 이해됩니까? 여기 압류나 가압류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압류나 가압류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아무리 요 대내지 소유권의 수탁자지만 여러분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에요? 고유 재산 아니에요? 아니지.
신탁의 목적 하에는 재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수탁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고유재산 아니기 때문에. 자, 됐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요, 여기에 2인 이상일 때는, 수탁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재산 소유 관계는 합의로 봅니다. 합의로 보니까 등기부에, 우리 배웠지? 등기부에 합의의 뜻을 기록하고, 합유의 뜻을 기록하고, 여러분, 합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제한돼요? 제한되지. 그러니까 뭡니까?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분은 기록하지 않아요. 자, 됐고. 여기 신탁 원부 있죠? 이 신탁 원부는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광의의 등기부고, 자, 무슨 보관한다? 영구 보관합니다. 영구 보관하고. 그리고 요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요 신탁 원부를요, 하나만 작성하겠어요. 안 그러면 저게 있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로 작성하겠어요. 자, 이게 신탁자의 성명지수 다 다르겠죠? 다 다르니까 하나의 신탁 원부가 아니고 뭡니까? 매 부동산마다 무슨 신탁 원부다? 별개의 신탁 원부를 작성해야 돼요. 자, 매 부동산마다 뭐라고? 별개의 신탁 원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탁된, 이게 막 신탁된 토지 같으면요, 신탁된 만약 토지 같으면 이게 합필이 안 됩니다. 합필이 안 돼. 원칙이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합필할 때는 소유자 같아야 되지요. 이게 소유자 다 다르니까 합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 책 한번 봅시다. 책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 2번에 1번 한번 봐요. 2번에 1번.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과 동시한다 되어 있죠. 동시한다, 그것도 줄 겁시다.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자, 밑주세요.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입니다.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의 말소도 다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고. 자, 뒷페이지 넘겨봐요. 자, 신탁 원부지요. 자, 1번 한번 봐요. 1번에 두 번째 줄을 봐요. 1번에 첫째 줄을 봐요. 첫째 줄을 보면 관로 한번 봐요. 자, 줄 겁시다. 매 부동산마다 하나의 신탁 원부다, 별개의 신탁 원부다. 별개의 신탁 원부지요. 신탁 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은 등기로 한다 되어있지요. 등기로 하고. 자, 6번, 1번 한번 봐요.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뭐라 했어요? 그 첫째 줄에 합유 나오지요. 자, 뭐라 한다? 합유. 그리고 수인의 수탁자도 일부 수탁 변경이 있지요. 그때는 합유 명인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해야 되지요. 변경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봐요. 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이겠지요. 그 다음에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등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수탁자한테 해야 되잖아. 왜 그렇습니까? 아까 했잖아.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자 누구로 보나 계세요? 수탁자로 보니까.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7번에 셋째 줄을 봐요. 신탁 등기의 말소는 역시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이지요. 자, 그 밑에 7번 한번 봅시다. 상속 한번 봐요. 이거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자, 봅시다.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게 피상속인이지요. 피상속인입니다. 아버지의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뭐라 합니까? 상속인 가지요. 그러면 아들은 언제 이 건물을 취득해요? 아버지 무슨 시에? 사망 시. 그래서 처분할 때는 뭡니까? 상속으로 인한 무슨 등기 필요하다? 이전 등기 필요하지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3번 한번 봐요. 3번에 보면 상속인이 무슨 일 경우 되어 있어요? 수인일 경우 되어 있지요. 자, 찾으세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A, B, C, D 있지요. D 있고,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어요. 차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 갑자기 사망했지요. 사망하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집 있지요. 집 전원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지. 이 집을 자식들 전원 명의로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상속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만약에 요 장남이 상속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남이 하려면. 어? 이 사람들의 뭡니까? 상속 포기서와 전원에 뭘 넣어야 돼요? 인감증명 넣어줘야 되지요.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상속이 분쟁이 생기지요.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뭡니까? 이거 돼야 안 돼요?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집만의 상속등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줄 겁니다, 그게. 자, 봐요. 자, 첫째 줄 거예요. 수인의 상속인 있는 경우 1인이 자기 집만의 상속을 위한 이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기억해요. 자, 수인의 상속이 있을 때 자기 집만의 상속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사형제가 있는데, 장남한테 주려고 했잖아요. 유언장을 작성했지요. 유언장을 작성해서, 유언장이에요. 여러 가지 유언장이 있는데, 뭐, 자필로 쓰는 유언장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뭐, 성명, 주소, 부동산 소지 다 적어줘야 돼요. 어느 하나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게. 도장 찍어줘야 되고. 그 유언장 받아놨지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이걸 자식들이 바로 그 장남이 바로 그 유언에 의해서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냐면 그 유언장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있지요. 유언에 대한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언에 대한 뭘 받아야 된다? 금인을 받아야 돼요. 금인을 받고 있잖아요. 그 다른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한테 뭡니까? 이거 유언장 이렇게 작성됐는데 동의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뭐를 받아야 된다? 승낙을 받고 그렇게 등기해야 됩니다. 만약 승낙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안 해주면 그때는 뭡니까? 유언장이 진짜라 이런 내용이 맞다라고 해서요 소송을 해서 이긴 판결문 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게 유언장에 의해서 바로 등기는 안 돼요, 이게. 참고로 하시고. 자, 조금 뒤에 봅시다. 자, 164페이지.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